행복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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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를 이겨라로 좀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요. 자, 정국이 저희서 출발하고 우리 막는 걸로 합시다. 네, 그럼 막는 거 안 돼. 막는 거 너무 힘들지 않을까? 정국이 혼자 저쪽이. 네, 정국 씨가 오른쪽으로 가고 나머지 왼쪽이에요. 내 거 진짜 이제? 자, 그러면 이따가 정국 씨가 만약에 이기게 되면 오늘 하루 동안 형이랑 볼게요. 뭐야? 괜찮아? 형 괜찮아요? 지금 하지 않았어요. 벌써부터 시작했어. 앉았어요. 여기. 아, 그래 그래? 형! 저 기분 아파요. 가자! 집에 진짜 부끄럽다 우리. 가자! 10초는 늦게 출발하는데. 오케이. 자, 지민아 빨리 가야 돼. 조심해야 돼. 자, 준비. 이거 어떻게 이거. 자, 시작해! 시작해! 뭐야, 너무 약간. 가자! 가자!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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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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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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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자, 다리 하나 올려, 다리 하나 올려. 그렇지. 하나, 둘, 셋. 야, 야, 야 도로가, 뭐해? 야, 너 뒤로 꺼는데. 야, 저쪽 열차 막아. 막아.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뭐 하이, 뭐 하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뭐 하이, 뭐 하이. 야, 비겨, 비겨.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우! 지민아 여기 뛰어들어! 노! 지민아 여기 뛰어들어! 야 재영아! 빠졌어, 빠졌어. 야, 절로 가, 돌아가. 야, 너 버스 타러 온다. 아니, 이쪽으로. 야, 비켜, 비켜. 쟤도 버스. 쟤도 왜 타고 해? 야, 너 버스. 하나, 셋. 야, 너 귀엽다. 오케이. 오케이. 야, 너 귀엽다. 야! 뭐야?
이게 포위바예요. 뭐야 저. 형아 패스. 자 여러분 시간 타버려 이번 게임은 무효로 보내겠습니다. 제가 죽을 뻔했어. 아, 야이, 야이. 형 저한테 잘 없다. 아, 하이. 형 잘 오네 어떻게? 아, 다 없다 빨리 다. 좀 멋있다. 이번 게임의 승패는 뭐 시간이 너무 지나서 마지막까지 공을 획득하고 있던 우리 모두가 승자입니다. 빠바바바바. 마지막까지 공을 들고 있던 분이 어떤 분이시죠? 이 게임의 공은 모두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모두가 승리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을 획득하였습니다. 혼자 로맨스 겨루기를 찍은 우리 지민이, 계속 보여줘야 했던 태영이, 아무거나 안 했던 남준이,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윤기, 그리고 혼자 뭘 한지 모르는 만큼 열심히 했던 진영, 그리고 역시 전국 우리 모두에게 공을 돌립니다. 아닙니다. 겨루기가 아직 멀미가 아직 안 가져서 여기서 쉬고 있는 제이홉에게 공을 돌립니다. 정국씨 인정? 네, 정국씨가 인정해서. 아, 역시 대인배. 아. 이번 게임은 모두가 이긴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승리한다. 여러분, 너무 힘드시니까 시원하게 보트 한번 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미 날 것 같은 사람은 진짜로 이거는 패스할게요. 아, 탈래! 나. 떼지 마세요.
네. 자. 하루 가사도 하나 했는데. 그렇습니다. 아, 너 아, 근데 네. 솔직히 배는 고파. 이 사람이 이 배꼽 시계는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호비 형 얘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 아, 저희 지금, 네. 아직 어? 아직 네. 아직도 여섯 명밖에 없죠 저희가. 네, 호비 멀미가 심해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네, 지금 자고 있는데 하와이 생각나네요. 나중에 제가 들쳐업고 뛰었던. 이 물이랑이는 좀 잘 안 맞나 봐. 호비 형이 맞아. 나중에 뭐 배고프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낚시 가자고 계속 잘 수도 있고. 낚시 가자고 말하기도 미안하다. 그래 이제 호비한테 낚시 가자고 하지 말자. 뭐가 배고프면 나오겠지 뭐. 나는 왜. 알겠습니다. 아무튼 배고프면 나올 겁니다. 자. 자 우리 따뜻한 식사하네요. 먹어볼까 이제. 여기서 고기랑 야채, 라면, 물 저기서 다 이렇게 가져다가 드셔서 보여주시고. Let's get it! Let's go! Go, go! 많이 갖고 와 얘들아. 아 배고파. 씨. 자 오자 오시. 우리는 대화나 나눠볼까? 많이 갖고 와. 많이 갖고 와. 많이 갖고 와. 우와. 와 초벌해 주신구나. 맛있는 거 갖고 와. 나 버섯 끓여볼까? 갖고 와. Let's get it. 와 김치와 마늘이다. 뭐야 이건 먹을 수 없는 건가? 무조건 깻잎이죠. 그래도 혹시 상추 취향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뭔가 버섯 안 갖고 올 것 같다. 전 라면을 끓일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여기 끓이면 되겠네. 아, 끓여야 되네. 감사합니다. 바로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너무 영광입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갖다 놓고 있다. 이야! 사람 파체! 아! 야 근데 이게 두 개를 끓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내 손은 정확하다. 잘 먹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잘 먹겠습니다. 잘 먹. 야! 야! 아, 어때요? 맛있어요? 야! 아 오케이. 우리 야피피. 아 우리 전국군한테 조금 줘야겠구만. 형은 뭐 하는데? 라면. 아 내 손은 정확한 것 같아. 전국 있어. 900을 딱 국이. 900을 딱 맞춰. 입을 열리라. 야 그 라면 아니, 가지고 왔어. 어? 우리가 라면 가지고 왔어. 몇 개? 세 개. 근데.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 야, 고기가 너무 가운데까지 충분한 거 아니야? 쏘리. 근데 이게 라면을 작아서 두 개씩밖에 못 끓여요. 안타깝게 될 수다. 라면은 무조건 스프 먼저 넣어야 돼. 맞아. 너무 맛있다. 사실 물 먼저 그래. 와, 천재다. 나 라면 진짜 잘 끓여. 고기가 너무 맛있다. 나 저번에 됐다, 그 냄비 주세요. 야, 오늘 재밌었어? 나 드림팀이 진짜 재밌었어. 아 형이 안 탄 그 아까 그 보트가 진짜 짱이었는데. 보트 재밌었어. 아 보트 진짜 재밌었어. 보트 재밌었어? 마지막에 탄 거? 아 그 짱이었어요 형. 그 짱이야. 야 근데 진짜 이 달려라 방탄 덕분에 많은 걸 한다. 근데 나 이거 다 해보고 싶었거든.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아니 나는 이런 아, 나도 이런 곳이 있는지 모르겠어. 호수에 와서 뭐 하는 거는 한 처음이야. 나 해봤나? 처음 하는 건 다 방탄이나 안 해. 워터파크보다는 나은 것 같아. 저도요. 맞아. 야, 주는 게 올라온다. 그렇게 물 끓게 해주세요. 지민이 새우 먹니? 그럼 새우 넣을까? 라면에? 아니요. 라면은 오리지널이지. 역시 라면에는 파, 송송, 계란. 야외에서 우리 밥이 가평이 마지막인가? 우리끼리 일어났을 때? 어. 저희가 작년에 오고 한번 묵었잖아요. 그러니까. 김택 씨 원래 항상 모임을 주최하셨던 분 아닙니까? 맞아. 어, 그 우리 항상 모일 아, 때는 그래. 태형이 요새 왜 맞아. 우리 행복 전도사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분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행전스. 잡으셔봐요. 우리 낚시로 우회를 다져보는 거 어때? 좋아. 좋아. 낚시 제일 싫다. 나쁜 생각이야. 낚시 그래 재밌어요? 낚시 재밌지. 사실. 나는 청새치 잡으러 갈 거 아니면 앉아. 축구하러 가자. 축구. 어? 왜 축구 있자? 참고로 나는 개발이야. 참고로 나는 농구 좋아해. 농구는 슈가 형이 훌 진짜. 야 너 농구 잘하냐? 왜 이거 막 안 물어봐. 농구 한 거 아닌가? 아! 오! 좀 뼈 때렸다. 아프겠다. 어, 아팠어. 뼈 때렸어요. 야 우리 과일 없냐? 야 우리도 과일 좀. 여기 있네. 형 여기요. 아 과일을 이길 수 있는 건 역시 목밖에 없어. 허석이 왔다. 허석이 왔다. 낚시 낚시 월차. 아 소주 먹고 싶다. 아 소주 한 잔 딱. 어플이 있어요? 한 잔만.
어, 야, 지금이야. 우리 물이 물이 안 끓어. 아니, 그거 있네야. 우리는 여기 이제 라면 먹다가 면만 계속 추가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야. 누가 밥에 버터 비벼놨나? 왜 이렇게 늦게 하지? 6시간. 6시간. 오우. 오우. 아니, 일단 불이 저 냄비에 안 닿는 것 같아. 저도 혹시 한 입만 드실 수 있어요? 뭐. 한 입만 찬스? 김이야, 그런 식으로. 형보다 더 많이 줬어. 보이지? 그런 식으로. 그러지 마. 괜찮아. 형, 못 다 끊었어. 어? 못 다 끊었어. 야! 진짜? 야! 배가 별로 안 고파지. 한 입만! 어, 인심. 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가평 인심인가? 나의 마음이야. 호비 5분이면 들어오는데요. 저 이제 다 먹었어요. 이제 가려고요. 호비 오면 이제, 어. 가자. 또. 어, 제이홉이 오니까 비가 오는구만. 네, 비가 오는데요. 오케이, 제이홉이 오는구만. 기의 신, 바람의 신, 폭풍의 신, 멀미의 신, 제이홉. 제이홉. 어? 소주 두 병 먹는다는데 네? 믿음이 가야지, 이거. 소주 두 병 마실 수 있지. 그, 나. 근데 소주. 근데 일반 소주 말고. 야, 준아, 나중에 너가 한번 검증해주면 안 되냐? 나 과일 소주 두 병 이상. 아, 우리 나중에 다 같이 마시자. 아니면 형이 검증을 하면 되잖아. 아니, 근데 우리끼리. 그러니까. 우리 왜 나한테 갑자기 답장 하나도 안 하면서 아, 뭘 자기야. 내가 답장 안 했어? 내가 안 했어? 네, 형은 안 했어. 나 했지. 내 단체 톡방에 뭐 하냐고 그러는데. 얘 키키키키키 해주고. 야, 형은 얘들 대답해주고. 야, 2주 전에. 호석이 형 키키키키. 2주 전에 너가 지나가는 말로 갖고 싶다는 인형 너 구해서 산 사람 누구야? 어, 나 줘. 형, 나 답장 안 했어? 너무하네, 진짜. 아니, 그거랑 답장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남진이 형 뭐라 하지 마요. 괜찮아, 그래, 뭐라 하지 마요. 이 와중에 윤기 형이 난 제일 웃겨. 야, 나 트로피. 나 답장 안 했어? 트로피 만 넘겼는데 답장 해준 사람 도호석이랑 종근밖에 없다고. 남진이 형 뭐라 하지 마요. 괜찮아, 그래, 뭐라 하지 마요. 야, 트로피 만 넘겼는데 누가 축하해줬냐? 너네 만만 넘기면 인정해준다며. 아, 형이. 야, 인정! 어, 넘었어요? 난 넘었지. 아, 어제 9,800이었잖아요. 아니, 너네 그거 올려놨잖아. 그, 톡방에. 아니, 왜 사진만 보내요? 드디어 만을 넘었다. 이런 메시지라도 남겨주던가. 네? 사진만 찍어. 야, 오베한다. 야, 오베한다. 야, 오베한다. 아, 리오! 뭐야? 난 정말 물과의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약간 산으로 가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 맞죠? 좀 괜찮아요? 어, 괜찮아. 오케이, 제이 왔으니까 건배 한번 하자. 자, 오케이. 아까 물 많이 먹었는데 괜찮아? 어, 괜찮아. 형! 아, 드디어 모였다. 형, 윤기 형이 드디어 만점을 넘었대요. 만점을 넘었다고? 봐, 이 형도 못 봤어. 아니, 난 호비한테 이야기했어. 호비가 뭐래요? 호비가, 오, 형. 대박. 정도? 나 분위기 좋다, 여기. 어, 좋지. 응. 아, 제이홉 너무 보고 싶었다고. 제이홉 없으니까 의미가 없었어. 아, 진짜요? 어. 야, 자, 손을 빌면서 기원을 하면서 BTS 포레버 한번 해서. 아, BTS 포레버. 아, 제이홉 간 다음에 저기 그 여기 메인 요 보트를 타는데 진짜 재밌었고. 메인 보트? 뭐? 메인 보트, 그렇지. 아, 그거는 형 타도 되게 좋아했어. 야, 드림팀도 재밌었어. 아쉬워. 드림팀 솔직히 좀 꿀잼이었어. 아, 드림팀 재밌었어요? 윤기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는데, 윤기는. 뭘 소리예요, 나 얼마나 윤기 형 나름 뛰어났어. 아, 진짜? 드림팀 재밌었다니까. 한 입에 쏙 먹네. 그것은 나 입으로 또 손. 아, 내 입에는 안 주냐고. 어, 야, 저 뭐냐? 나 이거 더 궁금해. 저 청청한데. 아, 형 잘 간다. 형 좀 장갑 끼고 가는 거. 와, 진짜 맛있어? 정뚜껑 챌린지 파. 야, 자, 종구, 정두 한번 해봐. 내 먼저 간다. 야, 자, 가시죠. 자, 아이. 야, 카감님한테 사과해라. 야, 카감님 조심해라. 야, 사과해라, 진짜. 이만 따자. 야, 감독님한테 사과해라. 전국. 야, 감독님한테 사과 드려라. 무릎 꿇고 사과해라. 야, 2번 타자. 야, 2번 타자, 전정국. 나 해? 야, 솔직히, 야, 박지민 실패했으니까 네가 들어라. 야, 한번 보자. 이거 나중에 올립니다. 지민아, 네가 들어라, 이번에는. 오케이. 나 될까? 아, 돼. 아, 좋아. 우와. 야, 이렇게 높게 들 거야? 연습 한번 해볼까? 와. 야, 되게 멋있다. 삐. 와. 와. 삐. 와. 삐. 삐. 와. 와, 야, 했어.
멋있다. 와. 3번 선수. 이거 먼저 올리면 되겠다. 오케이. 보도 못한 발차기인데. 2, 1. 야 이거 나중에 올려. 행복하냐 얘들아. 너희들 행복하면 됐다. 아, 야, 나 눈물 나. 자 아. 오늘 코너의 야유의 마지막은 마히또 시간입니다. 아 마히또. 아, 마히또. 너네 진짜 다 여기서다 감동해가지고. 야, 형 진짜 엄청난 걸 준비했다 진짜. 마히또요? 아 형 엄청. 저는 제 선물을 이렇게 제 마히또로 받는 사람은 눈물 흘릴 겁니다. 양파 깐 거 아니야? 이런 체로가스 이런 거 아니야? 호신용 가스 이런 거 아니야? 3번짜리 호신용 가스 아니야? 아 갑자기 내 게 너무 작아 보여 그렇게 얘기하면. 네? 뭐 큰 작은 게 어디서 마음이니까. 마음은 진짜 작아. 모든 거는 마음이야. 형 진짜 정성이 넘쳐. 우리가 마히또 한번 했었잖아. 언제 맞아. 했지? 내가 되게 실용적인 거 줬잖아. 펑튀기. 아 맞아 맞아. 한 번도 안 먹었지. 거의 그 숙소에서 써. 아니야 나 그거 깨먹었어 나는. 아크리스탠드. 아크리스탠드 주고. 야 그건 진짜 나빴다. 어, 왜 아크리스탠드래요? 그 중고나라 없어, 팔려다가. 없어서 못 구워. 형 이번에도 그런 거 준비했어요? 아니 뭐 아크리스탠드 절대 아니야. 자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멤버분을 이제 한 분씩 부를게요. 네. 호명을 하면 그분의 선물을 여기서 받아서 들어가서 본인의 마니또에게 주면 됩니다. 제 마니또를 까먹었으면 어떡하죠? 마니또 까먹었대요 누군지. 마니또를 까먹을 수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정했잖아요 그때. 우리. 나 누구였지? 나 누구였지? 자 모르겠는 사람 확인하고 와요. 아, 진짜 까먹었어. 나 진짜 기억이 안 나. 자 모르는 사람도 확인하고 와요. 아니 난 당연히 아, 나는 이제 야 이거를 모를 수가 있어? 난 그 사람을... 멤버가 좋아할 만한 것만 샀는데. 나도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산 거야. 나는 오케이 오케이. 나 왜? 아 여기 나와서 좀 좋지 않은 걸 들었어. 왜? 아 근데 진짜 진영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진영이에요 형? 아 취했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와버리네. 아니 왜냐면 진영이 들었거든. 저기서 들었어. 저 먼저 할게요. 왜냐면 진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너무 기대된다. 뭘 줄까? 자 슈가 형의 선물입니다 진. 우리 앨범에 관련된 것만 아니게 해주세요. 아 이거는 진짜 이게 내가 아 진짜 기대된다 슈가 형 선물. 어 슈가 형 선물 커. 이게 진짜 형 좋아할 거예요. 이거 왜 준비했냐면 진영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다 모아. 근데 형이 누군지 까먹었잖아요. 아니,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 모르겠어. 아 그때는 알았어. 아. 또 일단은 되게 큽니다. 어. 대형 아크리스탠드. 아니야. 뭐야? 크지. 뭐야 달력이야? 크면 좋지. 민수가 굿즈. 작은 세트 300 굿즈. 아 미치겠다. 아 진짜? 와 민수가 굿즈를 야. 진영 컴퓨터 테스트 옆에 놔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누구예요? 야 나 옛날 윤기 아크리스탠드 그 윤기 그 연말 무대 때 못 나왔을 때 내 가방에 들고 다녔잖아. 그래. 좋아. 아니 그래서 컴퓨터 옆에 놔둔대. 야 그럼 이제 게임할 때 슈가 얼굴 보면서 게임하는 거네. 아 그 어때요? 선물 받았는데 이런 거. 오늘 같이 낚시 가니까 봐줄게요. 아 다음 누군가요? 지은 씨의 마니또. 저 제 마니또. 나 누가 해줬을라나? 이거 받아. 다 내 좀 봐봐. 응? 너냐? 나겠냐? 아, 제 엄청난 선물이 있어요. 형이 나 내버려 봐봐. 제 엄청난 선물 있어요. 형. 지은 씨. 남준. 아 잠깐만 나 너무 좋아했어. 아 잠 뭘 것 같아요? 남준 씨. 아직 안. 저 반납 할게요. 환불할게요. 환불. 야. 엄청난 형이 윤경이랑 뭐가 달라? 아 오케이. 야 엄청난 정성이잖아.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윤경이랑 똑같은데 윤경보다 조금 나요. 정성이 들어가 있지 정성이. 뭔데? 아이제. 와 진짜 와 설마했다 설마. 야 심지어 달러 기종이. 형 제 기종은 알아요? 야 남주아 귀에 엄청난 정성이 들어있다니까. 와 아니야 남주아. 와 너무 귀여워. 남주아 포장된 걸 따야 돼. 포장된 거 포장 따야 돼? 남주아 엄청난 정성이 담겨있다. 와, 진짜 와 설마 이거 재고 처리? 아 무슨 섭섭한 소리야 이게. 형 설마 그때 그 만든 그 코레 그거 아니에요? 남주아 엄청난 정성이 들어있어. 아, 남주아 그거네 구웠던 거네. 와 오케이 그래 이건 인정. 진영 형의 선물이 헛되지 않게 제가 하겠습니다. 와 이 저 콘서트 때 한번 써라 야. 남주 너무 수제 한번 써. 수제 키홀더네. 야 수제 야. 예 오. 차라리.
저는 진영의 선물이 호떡이 되지.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 남자 그게 정성 가득한 거라니까. 아 이건 인정입니다. 오케이. 어 잠깐만 이거 우연인가요? 왜요? 제 이름은 RM인데 R이 써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까지 계산하시는 거예요? 다 계산했지. 너가 RM이기 때문에 나의 RJ, R에 준비했지. 아 너무 감동인데? 남자 요 옆에 코레도 달아줘. 오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형 솔직히 좀 귀엽긴 하네요 RJ. 그래 남주야 나는 좀 누구랑 다르다니까. 아 나 내 선물을 누가 받았잖아. 와 쓰리진. 이리 다음은 태영 씨의 만족에게 뒤로 갈수록 점점 기발한 게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일단 우리는 굿즈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봐 태영이 선물 어 잠깐 나를 향해 오고 있는데? 야 야 저 굿즈인 거 같은데. 야 그러니까 야 나야? 진짜 나야? 아이씨 와 야 진짜 나야 와 대박이다. 나 진영 나한테 어때 진짜 설렜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 있어. 아, 난 이거 그냥 정국이야. 야, 야, 굿즈다. 굿즈다. 이거 굿즈다. 뭔 굿즈야. 야, 굿즈는 너만 주는 거지. 아니, 태형이는 뭐 약간 그런 감성은 아니고. 그렇지. 얘는 진짜 준비를 했긴 했는데. 약간 구제 옷 봅니다. 구제 액세서리 이런 거. 아, 다 이걸로 만 거야? 야, 와, 진짜 아팠다. 야, 근데 저게 시리즈별로 있어. 야, 문구해. 야, 너 한복 입고 야, 갖고 다니면 되겠다. 대박이다. 와, 진짜 많이 또 하지 마시죠 이제. 아니야, 나 다음 마이크 선물까지 이렇게 생각해놨어 지금. 아니 어제 완전 하십니까? 야, 솔직히 말해서 여태 세 개 중에서 이 코레가 다 이깁니다. 그래, 남자 코레만 정성 없는 거 알겠지? 어, 어 윤기 형 정성도 지금 코레가 1등이야 제가 봤을 때. 일부러 저거 포토 큰 걸로 달라 그랬는데. 와, 이제는 이제 멤버들이 와 세 명이나? 감사합니다. 자, 남준 씨. 아, 솔직히 잠깐만, 저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 멤버를 생각하면서 진짜 귀여운 걸 샀었어요. 네. 진짜 귀여운 RM 굿즈를 드립니다. 아니. 이게 해외 배송 때문에 저한테 당일날 전화 와서 아 이거 지금 못 사니까 바꾸라고 전화 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당일에 굉장히 급하게 샀어요. 그래서 RM 굿즈가 나온다. 미리 미안한데 근데 솔직히 여태까지 나온 선물 보니까 안 미안해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남주야 내 코레가 어때서? 아 남주 뭔가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나 누구려나? 누굴려나? 누굴려나? 아, 나 또 기대했어! 야, 이거 되게 사람 기대하는 거 같아. 이쪽으로 걸어, 자꾸 중요하 야, 표정이 안 좋아. 아니, 하필 내가 유일하게 사이즈를 아는 사람의 그거더라고. 뭔데? 언더웨어야? 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거 똑같은 건데. 오케이, 하나 추가! 형, 사이즈 정확하죠? 와, 진짜! 사이즈 정확하죠? 내가 형이랑 똑같은 거. 진짜. 자, 소문 안 나오면 섭섭하죠? 아, 근데 지금 근데 정말 당일에 급하게 샀어요. 사실 너무 아쉽고. 야, 근데 어떻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거 똑같냐? 뭐, 저 무난했어요. 아무튼, 네. 자, 그 다음 누군가. 자, 나랑. 야, 내 선물 아직도 안 났다고? 자, 다음은... 자, 내 눈을 바라봐. 내가 봤을 때 듀오 갈수록 좋다. 나야? 응? 지민이 내 눈을 바라봐. 지민 씨. 재민? 지민아, 내 눈을 바라봐. 지민 씨. 지민아, 내 눈을 바라봐. 난 이미 선물 받았구나. 뭐야, 지금 선물 받은 사람 누구야? 나 받았고, 종국이 받았고, 진영 받았고. 정국아, 나랑 받고. 아니, 태영이 이게 뭔가 티인 것 같아. 아, 코레 의미 있어, 나야? 코레 의미 있지. 아, 저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3만 원이니까 너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나야? 왜, 그런 소리 왜 이래? 아, 야! 야, 너 왜 사람 설레게 해? 흔들어봐, 흔들어봐, 흔들어봐. 아, 근데 이 3만 원이라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야? 뭔데? 와, 과연 태형이. 야, 너 이래서 물어봤던 거야? 와, 태형 부채를 줬는 거야, 이거. 기분 아니야. 야, 태형이 부채줬는데. 태형이 부채줬는데. 예, 제가 아직 다 못 들려줬는데, 제가 이번에 자작곡이 나와요. 네. 알게요. 그 곰이 제목이 윈터베어. 아, 이렇게 큰 거였어? 나 이만한 건 줄 알고 샀어. 이거 이렇게 두 개나 줬어. 아, 그래서 윈터베어를. 오, 했다. 이 첫 잔인데? 어? 왔네? 뭐야? 첫 잔이야? 아, 이게 왔네. 귀엽다, 야. 왜냐면 태형이가 요즘 막 도자기, 뭐 예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제 태형이 이제 윈터베어 나오니까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요즘 이 곡 들으면서 맨날 자거든요. 아, 야. 어우. 오케이. 감사합니다. 윈터베어. 아, 제가 겨울곰이야. 야, 이건 마음이 너무 정성없지 않냐, 진짜? 맞아. 야. 정성이네, 진짜. 남자. 다음, 창구씨. 간다. 거기 나야, 그러면? 어? 나야? 아니야. 아니 아직 호석이 형 안 됐어. 그지 호빈만 남았잖아. 아 잠깐 나 안 받았어. 나도 생각. 그러니까 나야? 제게. 느꼈다. 하지 말라고. 아 궁금하다. 기대한다니까. 와 정국이한테 선물도 다 받아보네. 아니 난 별거 아니야. 재훈 나야? 어? 재훈 좀 너지. 재훈 좀 너지. 재훈 나야? 자연스럽게 너지. 야. 아유 잠깐만요. 우와 향, 아 이거 그거네. 아, 그, 되게 예쁩니다. 그 알죠? 이거 뭐냐? 아, 그 방향제 모양. 네, 그 상상이 가는 그 모양이 있고요. 디퓨저라고 하기에는 스틱이 없어요.
아, 우리 정국이가 또 향에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바디미스네. 저는 감히 뭐 이제 뭐 향수 아니면은 화장품이 것 아니면 영양제 아니야? 비타민일 수도 있겠네. 어 진짜 정국이니까 영양제일 수도 있겠네. 어? 어? 뭐야? 어 필름 카메라네요. 오, 와, 일회용 카메라 준비했어. 아 이게 감성이 아, 있어요. 추억의 또. 추억의 그 카메라네. 야, 와, 진짜 수학의 카메라. 추억의 카메라. 와, 저 지금 바로 찍어볼게요. 와, 대박이다. 그 사진을 이 선물을 받은 사람과 네. 아 주신 사람의 얼굴을 하나씩 같이 찍으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거 어때요? 먼저 선물해 주세요. 이거 많이 다 끝나고 단체 사진 하나에 그걸로 찍. 어, 그럴까? 아, 그래. 아, 선물 준 이유가 뭐야? 맞아, 이유가 뭔가요? 진짜 나 너무 대단해. 그냥. 뭐 저도 이제 사진 영상 찍는 걸 좋아하고 와, 감성 있다 진짜. 또 이제 이 요즘에 이제 카메라 워낙 좋잖아요. 네. 좀 옛날 느낌도 나고 네. 또 허비 형이 이제 워드를 가거나 네. 그랬을 때 좀 감성적으로 한 장씩 남기라고. 좋아. 와 이렇게 되면 재혁의 선물은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거지? 아, 제 선물은 드디어 지민이가 선물을 받네. 아 포장 되게 예쁘게 돼 있네요. 자, 제 선물을 자 기대됩니다. 재밌지? 오케이! 짜란! 뭐지? 뭐지 볼까? 지민이 형 방금 몇 번 속았냐? 근데 아, 다 나한테 온 거 아니야? 그 중간이라서? 네. 자 봅시다. 되게 뭐 신기다 작아요. 신기다. 아 뭔가 액자 같기도 하고요. 촉감을 설명한 게 약간 몰랑몰랑해. 앨범인데? 뭐야? 아 딱 친가 보다. 뭔데? 지민아! 어서 공개해줘. 열심히 준비했다니까. 와 진짜 대박이야. 이건 진짜 감동이다, 이거. 아, 그래? 열심히 준비했어. 야, 와! 아니, 그 열어보면 더 대박이야. 와,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뭐야? 이유가 있겠지. 와, 진짜 대박이다, 형. 약속 싱글 CD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야, 저 대박이다. 와, 이거 진짜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와 안에 사진도 있습니다. 진짜요? 예. 지민이와 저와 추억들이 담겨 있어요. 와 미쳤다. 와 진짜 대박이다. 제가 찍은 것들이고요. 야 찍은 것도 있고.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형 진짜 와 대박이에요. 뭐 지민 씨 뭐 넘기다 보면은. 아 잠깐 스페셜 땡스도 있고 저 가서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아 왜 지금 이거야지. 야 진짜 감정. 이거 너무 이거랑 씨 이거랑. 진짜 와. 왜? 다들 진짜 내가 이거 가기 전에 사인해줄게요. 이거 V앱 라이브라든지 네. 한번 리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약속 한글 CD입니다. 그 사진에 사인해줄게요. 아 진짜 대박 형. 야 이거 예? 내용이요. 그래서 뭐 간단해요. 땡스는 뭐 길게 안 썼어요. 땡스 투 지민. 지민아 멋진 곡 들려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좋은 곡 들려주겠다고. 들려주겠다고? 뭐? 이제는 내게 약속해요. 새끼 손가락 걸고. 아 이거였구나. 대박이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자. 너를 사랑하는 호비 형님. 야 대박이다 진짜. 아 근데 아, 이거 야 미안하다. 야 나는 이거 봐서 울었다. 야 정국아 미안. 아 이거 진짜 반응이에요. 하나밖에 없네. 정말 진짜. 그리고 사실 또 있어. 사실 멤버들한테는 우리 지민이 CD를 줘야 될 것 같아서. 땡스는 없지만. 와 진짜요? 네. 너 야, 지금 PR 다니는 매니저인 것 같아. 자 지민 씨 많이 사랑해. 여기 매니저 지금 정호석 부장 써 있어. 지민 씨 많이 사랑해. 매니저 번호 뒤에 있나? 야 세상에 하나뿐이라더니 왜 7개나 있어? 아 그래 이 스페셜 땡스도 있잖아. 7개가 더 의미가 있지. 와 서정까지 안 미워 여기 있는. 야 이게 더 야겠다. 야 이건 너를 못 알아. 야! 아니 표정이 너무 새침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잘 붙어있어요 굿즈들이? 왜 이렇게 잘 붙어있어? 아 잃어버리지 말라고. 아 제작 과정 없습니까? 아 진짜 뭘 줘야 하지? 뭘 줘야 하지 안 식상하지? 하다가 지민이가 이제 또 한참 또 약속 다음에 또 다른 곡을 또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 또 이게 또 여기서까지네. 네, 그냥 막 열심히 뭐를 하고 있길래 그 작업에 또 힘이 되라고 그 전에 했던 나왔던 또 약속이라는 곡 이란 이 곡을 또 이제 CD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같이 선물들을 좀 들어주세요. 예. 마이크 받은 선물들을 좀 들어주고 마무리합시다 우리. 야 근데 지민아 이건 진짜 너무 고맙다 근데. 아 그래. 야 지민이 선물도 대박이야. 지민이 선물도 너무 아 이거 찍어서 올려줘요. 나 지금 인터뷰 나오면. 야 윤기야 진짜 너무 고맙다. 아 솔직히 예쁜 게 있었는데 막 물어봤어 내가. 아니 그 3만 원 아니고 그냥 30만 원짜리 주면 안 되냐고. 오늘 참 뭐 많은 것들을 한 것 같아요. 야 근데 사실 여기 평창 포레스트. 네 어우 고맙다. 와.
제작진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네. 우리 한번 자 마무리는 이걸로 네. 하시죠 다 같이 그래 사진 찍어 우리 사진 찍어주면 안 돼요? 약속도 들고 자 합사 약속 들고 하나 둘 셋 달려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 야 윤기야 진짜 고마워 야. 와 비영 진짜 고마워 야 비영 재밌지 않냐 야.